오늘은 시편 13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함이 복이다. 아마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좀 새겨봄직한 그런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부제를 함께하면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연주한 곳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텔단이라고 하는 지역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샘물이 솟아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아요.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무덤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혹은 동거함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형제, 자매, 친족 간에 어떤 깨어짐에 아픈 사람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더욱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계속 얘기하죠. 우리 감정 이입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다윗은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정에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가 불륜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이었죠. 그의 큰아들 암놈이 있었어요. 그 암놈이 배다른 누이를 강간하죠. 그리고 그 배다른 누이의 오빠가 그 형을 죽입니다. 그 형을 죽였던 아들 압살롬, 다윗이 용서했지만 결국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 정말 아쉽게도 우정이 깨어지고, 아니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은 그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의 우정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통일왕국을 이루기까지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선한가. 어쩌면 과거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어쩌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는 노래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 동거한다, 연합한다 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는데 하나는 그냥 그대로예요. Live together in unity.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여 산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Get along. 이 부분은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린다, 함께 논다. 예, 논다가 잘 논다 그런 의미도 있고 잘 논다는 의미도 있죠. 이건 잘 노는 겁니다.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군요 지금. 네, Get along. 이게 잘 노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텔단이라고 하는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곳은요, 저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쫙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의 묵상이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서 시편 133편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헐몬산에서부터 한번 지도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먼 곳인지. 헐몬산에서부터 저 시온성 예루살렘까지 키로스를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헐몬산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죠. 저 위에 있는 게 갈릴리예요. 쭉 내려옵니다. 요단강을 타고 사해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다윗은 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미국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은 마치 문화와 인종, 계급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연합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이겨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가장 큰 인간의 승리, 우리 인생의 승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합,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미국 목사님 중에 하나가 토미 테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히 예배 영성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요,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이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와 비슷하냐면 다이나마이트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예요. 토미 테니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곳에는 한 가지 촉매제가 있었는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였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데 그게 무엇으로 되었냐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것 어쩌면 우리들이 연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저도 어느새 이렇게 막 나이를 먹어서 요즘은 후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는 동안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일 큰 목회의 기쁨은 때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목회의 동역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누군가를 이겨서 얻는 기쁨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목회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 동일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하는 열합이 승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교회에 대한, 제가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일 큰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분쟁과 싸움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저 안 보는 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곳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연합은 절대로 혼자 똑똑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 않아야 연합이 가능합니다. 연합은 모자라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나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연합입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죠? 그래도 내가 좀 똑똑한 편인데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한 내가 안 똑똑한 사람을 품어줘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이 깨졌다 그러면 똑똑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연합이 깨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또 머릿속에 쫙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명절 때나 언제나 식구들이 다 모이면 그래도 내가 제일 낫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잘해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은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요? 헐몬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쭉 물질을 타고 이스라엘을 덮는 그런 모습. 이 영상에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그 12개의 영상 중에 이 시편 연주하는 데서는 우리들이 그냥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연주를 막 시작하는, 이게 물론 편곡을 조금 이렇게 경쾌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모여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게 버스킹 하는 그런 컨셉으로 연주를 했었거든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찬양을 하는 곳에 모여서 연주를 듣는 것이, 아 이런 것이 연합이구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연합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연합에 다윗이 보았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갔고, 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도다. 그러니까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 이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미지, 기름입니다. 아주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요. 자, 이건 우리들이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기름은 몇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쫙 바르면 빡빡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대답을 하세요. 빡빡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부드러워지겠죠. 기름이 흐르면. 또 이 기름에는 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향도 있을 거예요. 이 기름을 바르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부드러워지고 향이 나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 기름은 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형제의 연합함, get along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마치 수염을 타고 옷깃의 흐름과 같다,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요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진짜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조금 내가 이 책을 맘먹고 읽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좋은 책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요 근래 읽은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입니다. 네, 권면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오늘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책 보세요. 네, 괜찮아요. 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우리들의 성도의 공동생활 가운데 진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들 가운데 원수를 주신 거래요. 성도의 공동생활은 우리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원수를 주심으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에 원수가 있는 게 축복으로 느껴진다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어요. 기름 부음 제사장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제사장은 뭐를 해요? 죄를 사해줘요.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죄를 사하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요. 이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이미지, 기름 부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이에요. 그분이 창립기념 설교를 하면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bless,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양과 소를 잡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죄를 사하고 화목제물이 되어 함께 그 음식을 나눔으로 인하여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인사말 중에 뭐 여러 가지 다 인사말들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말은 정말 좋은 인사말인 것 같아요. 이번에 시편을 이렇게 쭉 함께 나누면서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말씀을 착 준비하다 저에게 어떤 찬양이 떠올랐을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 가사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들이 서로가 제사장이 되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아니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아, 너의 영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고백입니까?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불황아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외과 의사가 젊은 여인의 뺨에 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가능하면 환자의 얼굴 곡선을 잘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종양을 제거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신경을 하나 잘라나게 되었답니다. 결국 이 젊은 여인은 입술이 삐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얼굴을 보고 의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의사는 정말 미안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책에 보면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젊은 남편이 가만히 미소를 짓고는 난 좋아, 당신이 귀여워 하면서 부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의사는 거룩한 임재 앞에 선 듯 감동과 충격으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답니다. 남편이 다정하게 몸을 굽혀 입을 맞추는데 아내의 뒤틀린 입에 입맞춤하기 위해 자기의 온전한 입술까지 비트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입맞춤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죄로 인해 뒤틀려 흉하게 변해버린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입술을 비트시면서까지 다가오신 하나님의 입맞춤, 누구라도 어떤 죄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피흘림이 있는 거예요. 입술이 뒤틀리는 그 아픔을 함께하지 않고는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요빠라고 하는 한인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시편 133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부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학교와 같은 교회, 병원과 같은 교회, 훈련소 같은 교회, 수도원 같은 교회, 교회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대중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를 묻히지 않거나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 목욕탕에서 우리가 뭘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연말이 되면 새해를 맞기 위해 다 어디 가세요? 목욕탕 갔잖아요. 목욕탕 가면 그냥 얼마나 복잡하고 탕 안에 그냥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들이 뭐 해요? 다 누구나 알 것 없이 때 밀어줬어요. 그런 이미지. 아, 그렇구나. 교회는 누군가의 더러움과 때를 밀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수고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름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 이슬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오늘 이 시편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불렀던 이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이 동고함,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점진적인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먼저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에 흐르는 과정이 있듯이, 헐몬산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서 쭉 요단강을 타고 유다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헐몬산에서 이슬이 요단강까지, 저 시온성까지 흘러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작은 물줄기들을 이슬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실감 있게 헐몬산이 어떤 산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보여줘도 감동하지 않는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눈을 볼 수 있는 산이 저 헐몬산입니다. 해발 2814m.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가요? 그리고요, 저기에는요 물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까 그 폭포가 있었던 거, 거기에 텔단 가이사라 빌리뽀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1년에 생산되는 물이 2억 3,800만 톤의 물이 저기에서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1년 내내 푸르릅니다. 가뭄이 없습니다. 저곳에는 많은 그 양과 소들이 뛰어노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저 헐몬산에서부터 내리는 저 물은요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은 저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이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상징하는 이슬이 있고요, 저주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동쪽에서부터 부는 바람, 함신이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동풍은 전부 저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바람이 불면 동풍, 열풍이 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그 저주의 함신이 있는가 하면 축복의 이슬이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상처받은 영혼에게 이슬처럼 임해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받은 영혼에게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그 영혼을 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온 그 이슬이 그 땅을 적셔갈 때 그것이 곧 영생이다.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도에게서, 이 가정에서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축복이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흘러 넘쳐야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헐몬산에서부터 그 많은 물들이 쭉 흘러오면서 대지를 적셔요. 그게 축복인데요, 요단강을 타고 그 갈릴리를 지나서 요단강을 타고 이 물이 어디까지 와요? 사해에 이릅니다. 사해에 가보시면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해는 사해, 죽은 바다입니다. 왜요? 그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온 이슬과 같은 축복이 쭉 대지를 적시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사해에서 그 물이 딱 멈추고 나니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죽은 바다가 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그런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서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 내가 이슬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상처받은 영혼에게 그 이슬을 적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get along이에요. 함께 잘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산다고 하는 것,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흘러내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모스크바에 선교사들 위로회에 갔던 때 일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거의 선교사를 위로회를 하러 갔는데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정말 흥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5년 전 제가 이 선교회를 할 때, 그때 5년 전 이야기인데요, 모스크바에 우리 교회 출신 지금 차량 사역을, 차량부 이렇게 담당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이명빈 목사님이 그 모스크바에 주재원으로 가 있으면서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 그 현지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서 막 비가 새는 그곳에 수리를 해야 되는 돈이 없는 그때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명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 함께 있던 청년 하나가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명빈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 선교지로 그 돈을 보냈답니다. 이명진 목사님이 그 돈을 보고 그 돈을 받고 사모님과 함께 밤새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정말 어려워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액수가 너무나 딱 맞아떨어져서 그 돈을 거기에다 주고 그 교회 수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 선교사 위로회를 하러 갔는데 그때 그 건물을 고쳤던 선교사님이 거기 와 있는데요, 문제는 그때 돈을 보냈던 청년의 아버지가 그때 그 선교사 위로회에 같이 가 있었던 거예요. 흥분을 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축복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받았던 것,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흘러 넘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만나교회 목사로서 제일 신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많은 사역들이요, 저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사명은 축복의 유통자가 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유통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언젠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한 교인이 네팔이 어려운 지진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헌금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모님들을 우리들이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한 성도분이,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만 원짜리를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지, 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그 어려운 사모님들을 위해 써주세요 라고 했던 헌금들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신나는 일들이 뭔가, 나에게 주셨던 일들이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복되고 신나는 일들이구나.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히메지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진짜 어렵게 세워진 교회였어요. 한 분의 헌신으로 수십 년 전 여자의 몸으로 일본에 혼자 가서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사업에 성공을 하고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인들,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만들어주고 결혼을 시키고 잘 돌봐주던 그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 돼서. 그때 저희 교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만날 심해지로 파송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에 가서 그 권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저를 맞아주시면서 만나교회가 이 교회를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분이 헌신으로 교회 건물을 다 사놓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것을 교회 명의로 옮겨놓고 그걸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제가 그분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히 하나님 나라로 가세요. 그거 우리가 책임질 일입니다.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인터뷰를 남긴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 효고현 남부에 위치한 히메지라는 도시에는 만나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가 있습니다. 히메지 만나교회. 그 시작은 한 권사님의 카페였습니다. 비록 크진 않았지만 지역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커나가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교회의 도움으로 현재는 담임 안현전도사와 30여 명이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교회의 재정의 절반을 담당하시던 권사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안식을 주고 교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권사님의 자리가 유독 커지는 오늘입니다. 저는 히메지 만나교회의 최돈명 권사입니다. 저에게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이바지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히메지 만나교회를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히메지 만나교회가 이 열악한 환경과 또 고령화된 일본화 사회에서 그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교육부 어린아이들, 청장년들 어느 곳에서나 올바르고 자존감 높게 바르게 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서 지역사회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복음의 불씨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또 분당 만나교회가 확립된 교육체제와 또 그런 문화교류를 저희 교회와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편달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김영삼 목사님, 만나교회 성도님들 또 한 번 감사드리며 또 감사드립니다. 히메지 만나교회는 고 최돈명 권사님의 유언을 따라 히메지 땅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기도를 쏟아주세요. 저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너무 자기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 같다고, 이제는 교인들이 자립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이분이 참 힘들게 살면서 모았던 이제 3층짜리 건물을, 이분은 자식이 없어요, 교회 명의로 이렇게 옮겨놓고 거기에 있는 참 힘든 사람들을 다 양자 양녀처럼 다 들여서 이렇게 결혼시키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투병 생활을 오래 하면서 코 빚을 조금 남겨놓은 거를 그 본인이 못 갚고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제 마음에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이렇게 흘러넘치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우리 감사저금통 계속 모으잖아요. 우리 감사저금통 이 동전으로 저 교회 빚을 다 갚아주고 우리 축복을 한번 흘러보냅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 올 때는 감사저금통 여러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동전을 다 모으세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다 조금 넣고 여기다 이제 모았는데, 제가 해외 다니면서 남았던 잔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카자흐스탄 돈, 러시아 돈, 아랍에미레이트 돈, 북한 돈도 여기 있어요. 여기 다 묻고 동전은 여기에다 넣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여행하면서 남았던 그 안 쓰는 것들 가서 다 모으세요. 이거 저희 교회가 헌금으로 그냥 도와도 되는데요, 이번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는 힘의지 만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축복을 이렇게 이슬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흘러보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집에 있는 동전 다 이슬처럼 모아서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일들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올 때 이 동전 모아서 한번 이 교회 빚을 갚고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기서 거기서라는 말에 저는 좀 주목을 해보았어요. 거기서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그리고 뒤에 곧 영생이로다,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여러분, 우리 형제의 연합함은요 그냥 아무데서나 연합한다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형제의 연합함이 축복이니 노래방에서 모입시다,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나누는 이 아름다움 가운데 영적 교제의 장소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의 연합함이 복된 것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구별된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이요, 우리들이 참 서로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해 어떤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다른 목사님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한족들과 함께 며칠 동안 집회를 할 때였답니다. 이 목사님이 며칠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열성을 내고 있는지, 하루에 다섯 번씩, 한 번에 두 시간씩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요, 3일째 오늘은 마지막으로 좀 대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머리를 탁 때리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아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참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여서 세월이 되고, 내가 살아온 세월들이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세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모여진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 순간이 세월이 되고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제가 새가족들에게 늘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 그것이 복된 순간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우리가 무언가의 의무로 우리들이 누구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를 엮어주신 이 놀라운 관계 속에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 행동들은 어떤 것일까? 형제의 연합함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부르신 형제의 연합함에 대한 모습을 아닐까. 오늘 모스크바 러시아 선교사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 러시아 선교사 위로회를 갈 때 우리 장로님들이 한 아홉 분이 가셨어요. 우리 의료 선교팀들이 가기 전에 다 카톡으로 의료 진료를 하고 원격 진료를 해서 약도 짓고 또 많이 노력들을 했어요. 우리 주양기 중찬단이 가서 계속 찬양을 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선교사 위로회를 하면서 이런 위로회가 처음이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위로회가 처음이냐 그랬더니, 대개 위로회를 오면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위로하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위로하려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막 집회도 인도하고 하는데, 위로회 끝날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지쳐요. 너무너무 위로회가 힘들었대요. 근데 만나교회에서 위로회를 했는데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지 너무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선교사 위로회의 그 주제가 Comfort your people, 너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들이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냥 내버려 뒀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것이 처음이라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 우리들이 이게 잘된 것인지, 이렇게 편해도 되는지 우리들이 너무너무 어색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쉬세요. 쉬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때 우리 선교사 위로회를 갔던 우리 멤버들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였냐면, 우리가 무엇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들과 형제와 함께 동거하며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들이 보았던,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 형제의 연합함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올 한 해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축복이, 연합함의 동거함의 아름다움이 흘러 넘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